자, 보고서 정렬 및 그룹화, 정렬 및 그룹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 앞에서 보고서 만들 때, 그 보고서 속성 부분에서, 그룹 또 정렬 및 그룹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이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부분에서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이고, 이 정렬이라는 것은 무슨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죠. 오름차순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 1, 2, 3, 4 이런 순서, 내림차순은 내려오는 순서 3, 4, 2, 1, 4, 3, 2, 1 자, 이런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고서의 가장 그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룹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룹화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 나열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묶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 뭐 이게 또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확인해 보았던 내용처럼 이 보고서 선택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정렬 및 그룹화를 선택하거나 혹은 여기 디자인에 보면 이 그룹화 및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룹화 및 정렬을 누르면 이와 같이 그룹, 콤마, 정렬 및 요약이라는 창이 아래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룹화할 기준을 정하고, 자, 지금은 그래처를 기준으로, 그죠? 그래처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이 보고서의 속성에 들어가 보면 레코드 원본이 글의 내역이죠. 이 글의 내역 테이블에 있는 이 그래처, 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두 번째 그 정렬 기준은 그레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죠. 같은 그레처일 경우에 그레일을 오름차순으로 다시 정렬을 하는 거죠. 자, 자세히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자, 지금 머리글 구역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 다음에 바닥글 구역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나오고, 우리 그레처 바닥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이렇게 글의 건수, 그러니까 카운트가 개수를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레코드의 개수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XSS는 카운트가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죠.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로 처리를 하게 되면 모든 레코드 행의 개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의 건수를 카운트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레코드의 개수, 레코드의 개수는 결국 그 글의 건수가 되는 것이죠. 그 값을 구해 주는데, 이때 그룹 바닥글에 있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 요약하는 카운트의 개수를 구해 주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미리 보기 상태로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1이라는 그래처 그룹에 대해서 그룹 글의 건수를 보여주고, 자, 마찬가지로 2라는 그룹에 대해서, 자, 이렇게 글의 건수를 또 보여주고, 3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의 건수를 보여주고, 자, 이렇게 3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의 건수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룹에 대한 바닥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처별로 오름차순 되었기 때문에 1, 2, 3 순서로 나타나고, 같은, 그래처 안에서는 글의 1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름차순으로 또 정렬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 무리글이나 바닥글에 우리가 날짜 및 페이지 번호를 삽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페이지 번호라는 부분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만 알아두면 되는데, 이 페이지즈라는 것, 그게
대괄호 속에 페이지즈가 들어갔죠. 복수형이 있고 이렇게 단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ES가 붙은 복수형이 얘가 전체 페이지를 얘기를 합니다. 전체 페이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현재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예를 들어서 그 페이지가 총 2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1페이지다라고 하면 이쪽 중에 1쪽이다 그러면 페이지즈라고 적어준 쪽에 전체 페이지 수가 나타나고 페이지라고 적은 쪽에 어때요? 현재 페이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자, 이때 이 페이지라는 부분 는 이렇게 는으로 계산식으로 나타내어야 되고 페이지와 나머지 인수들은 엔드로 연결합니다. 나머지 인수들이라는 것이 얘들이 텍스트죠. 식에서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 형태로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어떻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어떻게 표현하고, 엔드로 연결한다라는 이 부분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포맷 함수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포맷 함수를 통해서도. 자, 포맷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페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000,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포맷 함수라는 것이 인수와 그 인수를 어떤 형식으로 나타낼 것이냐라는 그런 함수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페이지는 뭡니까? 현재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페이지를 세 자릿수로 나타내라. 그래서 001, 002. 자, 이런 형태로 표시하게 되겠죠. 자,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